춘천과 홍천 등 도내 학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의 주거 지역과 이동 경로가 다양해 학교가 새로운 연쇄 감염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은 문화원 기타 강좌를 매개로 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3차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와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기에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의회가 7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강원도 당초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육아 기본수당이 인상되고 농어업인 수당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강원 뉴스입니다. 도내 일선 학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춘천과 홍천, 강릉 등에서 이틀 새 1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학교발 확진자는 주거 지역과 경로가 다양해 학교가 새로운 연쇄 감염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학생들이 차례대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립니다.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긴급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춘천에서는 확진자 발생으로 4개 학교에 선별진료소가 꾸려졌고 도내 6개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나와 긴급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릉과 홍천에서도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육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학교와 유치원 21곳의 등교를 중단시켰습니다. 뭐 나오는 대로 바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안전조치 위해서 필요하면 아이들 학교시키고 원격 전환하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계속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아이들이 뭐 바깥에서 계속 이제 걸려서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데 상황은 좀 엄중하게 인식하고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확진자 증가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5명은 같은 교습소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 확진 학생 3명은 문화강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확진자 학교 폐쇄 조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서 요즘 학생들이 학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학사 일정 차질을 우려합니다. 코로나19로 연초부터 개학이 두 차례 연기되고 등교 인원 제한 등으로 학사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11일 현재까지 도내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계 확진자는 학생과 교직원을 합쳐 100여 명. 보건당국과 교육청은 학교 내 전파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연말과 방학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성기석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강릉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1일 하루 동안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문화원 기타 강좌발 연쇄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틀 만인 11일 오후 4시 현재 18명에게 전파됐습니다. 네, 강릉문화원 기타 강습과 연관된 2차, 3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무증상 감염자인데요.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감염고리를 끊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1일 오후 4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강릉 지역사회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아직 3단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 조정을 우리 강릉시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재난대책회의를 민관이 합동회의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제적 조치로 11일 하루 동안 관련 학교와 유치원을 전수조사하는 등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수강생 중 감염된 병설 유치원 교사를 통해 유치원생 한 명까지 확진을 받으면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 둘째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얘가 이제 음성인 것 같은데 이제 또 받으라는 게 두 번째고. 문제는 연말연시를 맞아 쏟아져 내려오는 관광객들입니다. 연말까지 강릉 지역 숙박업소 예약률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크리스마스하고 연휴 기간만 전율은 한 80% 정도 되고요. 그 외 기간은 한 50% 정도예요. 지금 들어왔던 예약들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어가지고. 근데 취소 요청 있으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무료로 취소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지역 연쇄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라는 강수를 둔 강릉시. 연말까지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 지역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단축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검사자 명단 전체를 한 번에 검색하는 방식을 도입해 검사 후 통보까지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검사자 이름을 하나하나 검색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자가격리를 지킬 수 있도록 검사 종료 이후 안내 문자를 하루 3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11일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7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강원도 당초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부터 육아 기본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가구에 7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재정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심영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청사 신축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11일 오후 진행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도시의 요양병원이라든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2차 또 3차에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감염인데 3차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고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한 20여 팀 이상의 평소에 두 팀 정도의 역학조사 팀을 운영하다가 지금 한 20팀 이상이 지금 현장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긴급 재난대책 회의를 민관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의견도 듣고 또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전문가이신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을 종합해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지금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2단계를 하고 부분별로 1.5단계,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의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N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주일간 금일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목요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2.5단계, 강화된 2.5단계를 조치를 취할, 이 즉시 취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와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도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모두가 힘겨운 시기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온 곳도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문에 쌓여진 5만 원권 1,200장과 편지 한 통. 지난 9일 사랑의 열매 강원지회 문 앞을 서성이던 한 중년 남성이 전달하고 간 종이 가방 속 내용물입니다. 이 남성은 가방만 전달하고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누가 좀 서성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나가봤더니 한 남성분이 50대 한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저기 종이 가방을 들고 저한테 직원이세요? 예, 그렇다고 했더니 황급히 그 그냥 현관 바닥에 놓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거든요. 편지에는 속초와 인제, 고성과 양양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금에는 기부자 뜻을 받아들여 적합한 후원 대상을 찾고 전달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이 도내 곳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노인복지관에도 지난 3일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봉투 안에 담긴 것은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수신자만 적혀 배달된 거액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복지관은 춘천시에 공고를 내고 기부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후원해 주셨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일에 쓰시길 원하시는지 또 어떤 의도로 해주셨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하면 더 그분 뜻에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인제군 남면에 쌀 150포대를 기부했고 원주 소방서에는 노점 상인으로만 알려진 얼굴 없는 천사가 6년째 수백만 원을 남몰래 놓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들의 따뜻한 관심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의회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1일 제1차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과 유산사업 활성화에 앞장서온 윤석훈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또 심영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개최지를 중심으로 12명의 특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70여 개국에서 2,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펼쳐질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유흥업소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업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과 밤 9시 이후 영업을 위반한 유흥업소 한 곳, 일반 음식점 3곳입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모두 80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석탄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최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는 올해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강릉 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가 한러스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계를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사진전은 강릉 아산병원 전시실에서 18일까지 진행되며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틈틈이 촬영한 사진 3천여 점 중 20여 점을 전시합니다. 전시회에서는 김 교수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와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흥미진진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제품의 중국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중국 난징 가이현 그룹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생산한 화장품 11억 원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 홍삼과 건조 김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도내 식품을 10억 원 규모도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